최악의 맛인데 최악의 맛은 제가 유진 로봇을 선정을 했어요. 이번 주 로봇주가 또 엄청 뜨거웠습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최악의 맛으로 가지고 왔냐? 로봇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로봇에 관련돼서도 그 런앤런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로봇 산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다만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에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은 있으니까 쉬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최악의 맛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한다는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 예전부터 계속 삼성전자는 떠들어댔어요. 우리 AI, 제약, 5G, 로봇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부각이 됐냐? 삼성봇이 곧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이죠. 삼성봇에 대한 양산이 추진될 거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삼성봇은 음식 서빙, 고객 응대,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게 로봇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어때요?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어차피 로봇은 코로나 안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택배가 됐던 가사 도우미가 됐던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한다면, 로봇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로봇과 사람의 접촉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 로봇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있다. 어차피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고 하면 뭐 10억, 20억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조 단위로 일단 기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은 이제 4차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주행, 뭐 AI라든지 스마트카, 더 나아가서 플라잉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된 드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나열했을 때 로봇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대형 로봇이든 소형 로봇이든 사람을 닮은 로봇이든 그냥 기계 모양의 로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로봇은 4차 산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최악의 맛으로 선정한 이유는 요거죠. 일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유진 로봇은 어떨까요?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유진 로봇의 영업이익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물류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서 영업이익을 현재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물론 성장주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급등 이후에 흔들리게 됐을 때는 지수의 하단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펼쳤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 100%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로봇 시장은 성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로봇주가 정말 단기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은 어쨌든 아직은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로봇 사업을 펼쳤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